결국 여기까지 왔네요. 나 잡으러 왔어요? 어. 와...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형사네. 내가 부모 죽인 괴물일진 몰라도 그런 괴물을 만든 게 당신인데 당신이 날 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? 난 널 잡을 자격이 없어. 그래서 이 사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었어. 근데 널 잡지 못하면, 잡지 못하는 범죄자가 있으면 난 더 이상 형사지 못해. 그럼 하지 마요, 형사지. 나 놔주고 당신도 그 집 그만두면 되잖아. 누굴 단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형사짓을 왜 해? 내 인생에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. 남의 인생에는 절망만 남겨놓고 자기 인생에는 희망을 남겼어? 그럼 안 되지. 그거 너무 불공평하잖아. 네가 원한 게 결국 이거야? 널 내 손으로 놔주고 아무 희망 없이 사는 거? 또 알아요?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당신 용서해줄지? 애초에 용서할 마음 없었잖아. 우태석 씨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?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걸 아니까. 네가 나 때문에 겪은 그 모든 일들, 네 말처럼 잊을 수도 없고 없던 걸로 할 수도 없으니까. 나 놔주면 당신 용서해줄게. 내가 잃은 것엔 비할 수도 없겠지만 당신도 나름 소중한 걸 잃게 되는 거니까 내가 비겼다고 생각할게. 내가 당신 절대 잊을 순 없겠지만 모른 채 봐줄게.